이렇게 시원하고 멋진 곳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물고기? 물개? 아니면 상어? 글쎄, 이곳에 사는 친구가 누군지 힘쌤도 정말 궁금한걸? 어? 햄팡이가 찾았어요. 저기 부리가 기다란 새예요. 새야,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도요새. 이곳엔 나처럼 멋진 새들이 모여 살고 있어. 와, 멋진 새? 너 말고 또 있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날 따라와. 좋아, 출발. 어? 또 도요새야, 도요새야. 힘쌤, 도요새가 사라졌어요. 괜찮아. 아무래도 도요새가 저기 갈매기를 보여주려고 했나봐. 어? 정말? 슝슝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게, 엄마 갈매기랑 귀여운 아기 갈매기도 있어. 이야, 뽀송뽀송 하얀 털이 엄마랑 꼭 닮았어요. 꽉꽉 꽉꽉. 어? 힘쌤, 어디서 깨깨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 갈매기가 낸 소린가? 갈매기가 아니라 저기 물오리가 낸 소리 같아. 지금 수영하러 갈 건가 본데? 어? 너였구나. 그런데 바다에 풀이 엄청 많은데 헤엄을 잘 칠 수 있을까요? 여기도 해초, 저기도 해초. 하지만 날 막을 순 없지. 호이, 호이, 내가 다 피해주겠어. 물오리가 해초를 잘 피하는 걸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걸? 야호! 탈출 성공이다! 이제 신나게 수영하러 가야지. 야호! 물오리야, 조심해서 가. 어, 햄파, 저기 좀 봐. 물오리가 떠난 해초 주변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정말이네? 너는 누구냐? 혹시 펭귄? 딩동댕. 이 섬의 멋쟁이 노란 눈 펭귄이야. 우와, 펭귄은 남극에만 사는 줄 알았는데. 신기해. 그렇지? 노란 눈 펭귄은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희귀 동물인데 생긴 것도 아주 특별해. 우와, 정말 이름처럼 노란 눈이 정말 멋져요. 꼭 개나리꽃을 닮았네. 우리 눈이 좀 멋있긴 하지. 하지만 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주 멋지다구. 그럼 그럼, 눈 주변에 이 노란 장식 깃털 보이지? 이것도 우리한테만 있는 아름다운 깃털이야. 야, 꼭 노란 머리띠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짜잔, 발은 예쁜 분홍색이라고. 너희 정말 멋쟁이 펭귄이구나. 멋쟁이? 하하하하. 하긴 우릴 보고 옆 동네 펭귄들도 부러워하긴 하지. 아차차차차차차, 오늘도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수영하기로 했었는데 미안하지만 난 그만 가봐야겠다. 힘쌤, 햄팡 잘 있어. 어? 펭귄아, 벌써 가는 거야? 서두르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린다구. 조금만 더 같이 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햄팡아, 우리 오늘은 그만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러 오자. 네, 힘쌤. 펭귄아, 다음에 만나면 햄팡이도 꼭 같이 수영하자.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멋쟁이 펭귄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래, 진짜 귀여웠지? 네. 펭귄 또 보고 싶다. 햄팡아. 네? 근데 그거 알아? 어? 뭘요? 몬스터 언덕의 키토도 햄팡이를 빨리 보고 싶대. 정말요? 왜요? 그게 키토가
자기 버스 태워준다고 햄팡이를 빨리 오라던데? 버스요? 와, 신난다! 햄팡이 빨리 끼토 만나러 갈래요. 끼토 버스 타야 해요. 빨리 빨리 가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다 함께 내 친구 문덕이 너라 팡팡! 너희는 알고 있니? 내 친구 문덕이 산들산 갑자기 부릉부릉. 부릉부릉. 우와. 끼토 자동차 멋진데. 끼토가 누군가요? 저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태우는 유치원 버스입니다. 아, 유치원 버스. 저 탈래요. 안전벨트는 꼭 매세요. 네, 안전벨트. 그럼 출발합니다. 유치원으로 출발. 또 유치원에 갈 친구 없나? 부릉부릉 부르릉 조심 조심 끼. 유치원에 갈 어린이는 빨리 타세요. 나 안 가. 이거 다 칠해야 돼. 소롱아, 괜찮아? 끼토야, 조심해야지. 소롱이가 왜? 네가 차로 부딪혔잖아. 끼토, 너 일부러 그랬지? 난 너가 부딪히는 것도 못 봤어. 그치, 문덕아? 소롱이? 나빠! 내가 왜 잘못을 여기 나오냐? 얘들아, 왜 그래? 조롱이가 나 꺼주는 거 가지고 내가 언제 꺼주는가? 그랬구나. 근데 차는 크고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운전하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거봐, 끼토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근데 초롱이가 내 뒤로 와서 안 보였다고. 맞아. 끼토 눈에는 안 보였을 거야. 안 보였어. 차는 앞만 보고 가니까 뒤를 볼 수 없지. 근처에 차가 있으면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차는 서 있는데? 멈춰 있는 차는 언제든 어디서든 갑자기 출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동차 가까이에 가는 건 절대 안 돼. 우리 모두 조심조심한 전화기. 조심조심. 조심. 갑자기 부릉부릉 서 있던 차가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조심조심 조심조심 안전하게 자동차 가까이 가지 않기, 자동차 옆에서 놀지 않기. 우리 모두 조심조심한 전하게. 갑자기 부릉부릉 어떤 차가 움직일지 몰라요. 우리 모두 조심조심한 전하게. 자동차 가까이 가지 않기, 자동차 옆에서 놀지 않기. 난 이제 절대로 차 옆에서 안 놀 거야. 나도 버스, 트럭, 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자전거 옆에서도 절대 안 놀 거야.
오, 둘 다 이제 안전박사네. 그럼 안전박사 끼토와 초롱이한테 퀴즈를 내볼까? 안전 퀴즈! 빰빠라밤! 공놀이는 어디에서 해야 안전할까? 차가 없는 놀이터에서 놀아야 해. 어디로 걸어가야 안전할까?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녀야지. 숨바꼭질 한다고 자동차 사이에 숨었네. 어디에? 안돼! 여긴 주차장이야. 절대 놀면 안 돼. 키토, 문제가 다 나오기도 전에. 오, 정말 대단해. 난 어떤 퀴즈든 상관없어. 또 내봐, 또. 이번엔 내가 내볼게. 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 표시가 없어. 여기는 어떻게 지나가야 안전할까? 그럼 가면 안 돼! 응? 차 있는 앞을 지나가야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게? 어떡하지? 아! 어른이랑 같이 가면 되지! 손을 잡고 꼭 걸어서! 어때? 딩동댕! 네, 맞췄다! 퀴즈만 잘 맞히지 말고 자동차는 꼭 조심해야 돼! 우리 모두 조심조심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조심조심 안전하게! 우리 멋지 마스크맨이 되자.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 놀았어요. 얘들아, 우리 집 유치원이 끝나고 우리들의 놀이하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럼.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 우리 집 유치원이 끝나도 우리들의 놀이 꼭 함께하는 거 잊지 마요. 알겠죠? 힘쌤, 친구들한테 우리들의 놀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알겠어. 힘쌤이 알려줄게.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꼭 확인해주세요. 얘들아, 재미있게 노는 모습 찍어서 햄팡이한테도 꼭 보여줘야 해. 알았지요? 영상 꼭 보내주겠대. 고마워. 너무 기대된다.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자 해파이는 고무줄 기타. 기타 윤쌤은 고무줄 카드. 좋아요. 신나게 해볼까 해파가. 힘내세요. 갑자기 우리가 있잖아요. 여자 윤쌤은 고마워요. 김쌤이 빛나요. 자 친구들 그럼 우린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우리 집 유치원.